신규 재무장 유닛 나나하라 치나츠 3코스트 SSR 서포터 카운터 전천후 공격 지상이동 기본 공격 건무로 작은 돌풍을 일으켜 전방의 대상 하나에게 피해를 입힌다. 유효 타격 수 1 패시브 월광화 출격 시 20초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아군의 피해 감쇄가 15% 증가한다. 치나츠의 모든 공격에 피격당한 대상이 사망한 자리에 20초간 유지되는 월광화를 생성해 주변 아군의 체력을 주기적으로 1.25%씩 회복시킨다. 해당 방식으로는 최대 2개까지 생성된다. 체력 20% 증가, 피해 감쇄 25%로 변경, 회피 능력치 25%, 특수기, 창생의 숨, 바람의 포옹으로 아군의 체력을 15% 회복시키며 절반만큼 자신도 회복한다. 적군에게는 범위 피해를 입힌다. 유효타격 수 3. 체력 회복량이 25%로 변경. 회복시킨 디펜더, 스트라이커에게 8초간 특수기 이하 경직 면역 효과 추가. 궁극기, 만개의 춤. 춤과 함께 주변에 강한 돌풍을 일으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아군의 체력을 30% 회복시키고 절반만큼 자신도 회복한다. 적군에게는 범위 피해를 입힌다. 궁극기 사용 시 자신의 위치와 전방에 월광화 1개를 생성하고 15초간 모든 월광화가 개화되어 지속시간이 초기화되고 주변 아군의 체력을 주기적으로 2.5%씩 회복시킨다. 해당 방식으로는 최대 1개까지 생성된다. 유효타격 수 4. 스킬 시전 시 15초간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아군의 공격력 30% 증가. 스킬 시전 효과에 방어력 15% 효과 추가. 리더 스킬 재래의 춤 개화 상태의 꽃봉오리 주변의 아군의 피해 감쇄 총 15%, 중복 적용되지 않음. 개화 상태의 꽃봉오리 주변의 적 방어력 마이너스 10%, 중복 적용되지 않음.